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0월 12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10월 둘째 주 금요 경마. 오늘 괜찮았죠? 적중이 6개밖에 안 나왔는데, 알탕으로 뭐 상한가, 완벽한 상한가 2개, 거기에 중배당, 고배당까지 3개 곁들여서 짭짤했었습니다. 뭐, 일경주, 제주 일경주부터, 뭐, 일단 대끼리로 들어왔는데요. 대끼리. 하지만 삼복승에 백판짜리 4번 백호 여걸이 붙어오면서 삼복승은 28.9배가 나왔습니다. 3번, 6번, 뭐, 대끼리 2.0배짜리, 삼복승 28.9배로 스타트를 했고요. 자, 제주 삼경주에서 첫 번째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인기 대가리 팔린 게 4번 마 제이킹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달라박스 대가리. 1번 게이트에 안 팔리는 1번 마, 마마골드를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7번 마, 전현준이의 동백 여신, 1번, 7번, 완짱으로 41.0배짜리 원틀로 갖다 꽂았습니다. 거기에 4번 제이킹이 딱 3착으로 붙어오면서, 삼복승 14.4배, 삼짱승은 135.6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배당이 상한가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두 부산 사경주로 넘어가세요. 4번마 모닝듀라는 마필이 전대지 대가리였죠. 5월 대가리 팔렸습니다. 자,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7번마 대성플라이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자. 4번마 모닝듀가 부러졌죠? 자, 바로 옆에 8번마 탐나슈퍼 우에다 기수가 붙어 들어오면서 49.9배. 중배당, 고배당이 또 터졌어요. 복승식도 29.5배. 한 30배 가까이 나왔고요. 바로 다음, 제주 육경주에서 또한번 삼창까지 달달마리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인기 대가리가 3번마 무비공이었는데, 요 경주는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경주죠. 배당마 딱두 마리를 현장에서 제가 살펴보자 말씀을 드렸죠. 2번마 달빛 영웅, 8번마 전농혁신, 이거 백판이었어요, 전농혁신은. 인기마들이 불안하면, 배당마 두 마리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현장에서 보자. 자, 2번, 8번 현장에서 완짱으로 갔다 시열이 발랐죠. 여러분들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마 한구라들 하셨을 겁니다. 2번, 8번 48.1배가 나왔죠. 두 번째 상한가 완짱으로. 거기에 3번 무비공이 이것도 딱 3착으로 붙여가지고 삼복승 28.9배. 삼창승이 꽤 나왔습니다. 252.9배. 제주 삼경주에서 135.6배. 제주 육경주에서는 252.9배. 자, 오늘 우리 회원님들 조철의 핸드폰에 그 모바일로 사신 것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고맙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산 A급 승부였습니다. 11번 윈드 에이블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좀 불안하다. 그런데 마필이 7번 닥터 에리카가 현장에서 취소가 됐어요. 아, 그래서 아차 싶었는데 닥터 에리카가 취소가 돼가지고 뭐 11번 윈드 에이블이 나 홀로 독땡 나가가지고 한 바퀴 잡아 돌렸어요. 그래도 받쳐는 갔죠. 자, 제가 요것도 유튜브에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5번마 논스톱 듀티 배당마다
현장에서 아예 대가리를 놓고 때렸습니다. 자, 5번만 논스톱 뷰티를 놓고 11번 윈드에이블 복승식 9.0배 나왔죠. 쌍식은 17.2배. 3복승이 재밌었어요. 아나짜리 1번만 매직 11을 3복승에 붙여오면서 44.6배. 자, 요거는 A급 승부에서 44.6배 3복승, 그 다음에 9.0배 복승으로 A급 승부 적중이 나왔고요. 그 다음 또 부산 육경주였습니다. 4번 워터드래곤이라는 마필이 이것도 전대지 대가리예요. 올 대가리. 그 조철이 미친놈도 아니고 그런 마필 냅두고 달러박스 뭐 놓고 때렸습니까? 3번 스텔스 모드가 휴양호 두 번째 경주다. 노려야 된다. 3번 스텔스 모드를 놓고 때렸는데 역시 4번 전대지 대가리 워터드래곤은 부러지고 5번 레이저 그릿이 붙어왔죠. 그래서 복승식 15.8배 이게 3복승이 또 999가 나왔어요. 제가 2번 마 백판짜리 모로 김태현이 같아서 안 팔리는데 취입할 수 있다. 165.0배로 3복승이 나왔습니다. 5번, 3번, 2번 쌍승식은 뒤집혔어요. 44.6배 하지만 복승식 15.8배하고 3복승 165.0배. 자, 오늘 뭐 쟁일 마치는 것마다 고배당, 중배당, 상한가 기분이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았던 거는 이게 승부처에서 다들 이렇게 좀 멋진 적중들이 승부처에서 꽂아줬어야 되는데 승부처에서 불발이 돼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문자 받으신 분들이야 뭐 알아서들 다 챙기셨을 텐데 ARS를 대부분 요새 비싸니까 승부처만 청취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같은 날은 ERS 승부처만 들으신 분들은 재미를 못 보셨어요. 제가 오늘 토요일 경마 특히나 승부처 심혈을 기울여서 잡아놨는데 토요일 날도 한번 금요일 휘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승부처는 과천 2359텐 제주 35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3경주, 9경주, 10경주 제주는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이용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 말씀 드리고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면 저녁 늦게 새벽이라도 관계 없으니까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로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월정에 들어오신 분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까봐 제가 문의가 왔어갖고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에 공지를 좀 드리는 게 좋겠다. 뭔 사정이 생겨갖고 이번 주에 경마를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를 주시면 한 주를 자동방으로 연장 딜레이를 해드리니까 자 월정 회원님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명절 연휴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서 딜레이가 되든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딜레이가 되든 그거는 자동으로 월정 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그렇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갑니다. 자 과천 이경주 첫 번째 승부 혼합 4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 또 거의 전대지 대가리로 9번마 페퍼엑스죠. 페퍼엑스 당연히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당연히 대가리가 있는데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뭔가가 있겠죠. 뭔가가 조철이가 노리는 게 있기 때문에
달러 박스로 들어간다. 자, 이 9번마 페퍼엑스는 직전 경주에 전개가 상당히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상하는 과정이 좀 험난했죠. 이마필에 아킬레스건이 하나가 있어요. 주행심사 때도 스타트할 때 외곽으로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 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외곽에서 스타트를 하면서 삐져요. 또 안으로 삐져요. 막 이러고. 단거리 1200에서 이 스타트 잘못 때문은 경주 망하는 거죠. 다행히, 그래도 마필의 능력으로 이혁이가 끌고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또 3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삐질라 그래도 양쪽에서 말들이 막아주니까 좀 나았는데, 요번에 9번 게이트입니다. 물론 마필의 기본 능력은 이 편성에서 대가리로 의심하지 않지만, 외곽으로 삐져가지고 외곽 사행을 한다든지, 모래 맞고 뒤로 밀린다든지, 이래버리면 대가리 팔리고 또 조지는 거예요. 오늘 금요경마 결과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인기 대가리만 믿고 갔으면 조철의 적중이 다 부러졌을 겁니다. 꼬랑지는 다 들어오는데 대가리가 부러져서 못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노릴 때는 과감하게 노려야 됩니다. 자, 9번마 페퍼엑스. 뭐 이놈저놈, 이놈저놈이 아니고 예상가들 누구나, 이건 뭐 누굴 비하하는 게 아니니까, 이놈저놈 다 본다고 해도 조철의 팬분들은 9번 페퍼엑스는 와봐야 후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준비도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조교 모습 상당히 좋았고요. 잠재력이 분명히 페퍼엑스보다 저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아나짜리 한 마리 노리는 놈 있고요. 9번마 페퍼엑스까지 포함해서 현장에서 멋지게 완장으로 한번 꽂을 테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스타트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달려갑니다. 과천 3경주고요. 자, 육군 1200 별정의 이형 암말 경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인기 대가리가 상대가 약하다 보니까 또 2역이에요. 자, 7번마 안양기쁨. 직전에 얼레벌레 팔리더니 2역이가 얼레벌레 4착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가차없이 걸렸다. 오늘 2역이가 초반에 조철하고 기싸움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자신 있게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안양기쁨 역시나 또 2역인데요. 자, 안양기쁨 전전 경주에 꾸역꾸역 잘 뛰어갖고, 엘도라도 뭐였죠? 하여튼 엘도라도 뭔가 걔하고 박으르니가 이빠이 붙여갖고 입장에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 경주, 전 경주죠.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야, 승부 의지가 약간 덜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 현장에서 체중이 조금 쪄갖고 나왔었는데, 얘는 현장에서 체중도 약간 마이너스가 되는 게 좋습니다. 자, 안양기쁨. 요번에 대가리가 팔려요. 그런데 얘는, 여기는 나오질 않았는데, 약간의 주행 불량기가 있습니다. 주행 불량기. 아직까지 어려서 그런지, 가는 길을 잘 몰라요.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가고, 그러니까 말 타기가 좀 까탈스럽다는 얘기죠, 기수가. 이 여기가 나름 잘 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 승부처인 이경주도 그렇고, 삼경주도 그렇고, 약간의 악벽을 조금씩 갖고 있는, 타기 까다로운 그런 까탈스러운 마필들의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가. 물론 배팅권에서 꺾고 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불안한 마필을 굳이 대가리 놓고 갈 필요 있겠느냐. 남들이 그렇게 가든 말든 우리는 또 마이웨이, 온리 조철 스타일. 거기에 10번 한강 패션드가 부산에서 원종원 박재희가 올라갔어요. 얘도 할거안할거다 해봤어요. 선행도 가보고 따라도 가보고 맨날 팔리기만 하고 문샹이가 두번 고개 들던 패대기 친 놈이 바로 10번마 한강 패션드입니다. 얘가 또 대길이에요. 그래서 7번, 10번이 대길이에요. 이거는 너나 사세요. 너나 사세요. 너나 사세요. 대길이로 많이 뚫려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7번, 아마 안양 기쁨에다가 일단 제가 한방 때릴 겁니다. 그, 요 놈이 부러지면, 뭐, 10번 한강 패션드 받쳐주고 갈수 있겠고요. 여기에 두 놈이 다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고배당까지 한 마리 노리면서. 자, 요거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직전 대비 역시 훈련 강도 이빠이 올리고 상태도 아주 반짝반짝 발걸음이 아주 가볍습니다. 채찍발도 잘 봤고요. 조교의 수모습도 강하게 노려볼 만한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꼭 놓치지 마시고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오경주입니다. 오경주. 예. 오경주 국산 5군 1700 핸디캡 레이팅 35점 기봉 마필들입니다. 자, 3번마 매직 임팩트. 매직 임팩트. 빅터르 기수가 전담으로 타고 있는데 요놈이 직전 경주에 승군 전에 아니 직전 경주 승군하기 전에 대차로 우승을 하고 승군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현장에서도 지금 배당판이 약간 올 대가리급이 아니고 뭔가 좀 혼전 접전성으로 가죠. 역시나 좀 불안한 인기 1위라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지만, 자, 왜 그러냐.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직전 경주에 대차로 승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편성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죠. 직전 경주 편성이 그야말로 허접대기 편성이었습니다. 6권 중에서도 최하위 그룹들만 모여서 뛴 그런 경주였습니다. 대길이로 그냥 끝나고 나머지는 마필들이 뒤에 올라오는 놈들이 없었죠.
안다미로라는 마필한테 깨졌던 마필입니다. 지금 여기 경주에 안다미로 나오면은 인기순위 5위에 들지도 못해요. 자, 3번마 매직 임팩트가 이때 약한 편성에서 때리고 올라왔던 그런 마필이다. 이거는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요놈이 대가리가 팔리겠지만 이 정도 마필 때려잡을 놈들이 다글다글 합니다. 1번마 원더풀 웰즈. 자, 빠따를 장치열로 바꿔놨죠. 초반이 좀 느린 마필인데 1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갇히면 답이 없어요. 이빨 조지고 나올 겁니다.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1번 원더풀 웰즈. 2번 빅 블레드도 직전 경주 대가리 치고 승근을 했습니다. 적정거리 1700. 훈련도 잘했어요, 이놈도. 요것도 모래만 피해서 때리고 올라오면 가능성이 있겠고. 또 꾸역꾸역 마필이지만 레전드탑 해리카심. 충분히 요거 장철이하고 둘이 임무 교대를 했죠. 서로 바꿔 탔습니다. 재밌는 마필이고요. 6번마 신의 운명이란 마필도 김용근이에서 이동학이스로 바꿔놓은 게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될 듯하다. 나머지 마필 중에 7번마 용비 파워도 약간의 배당 냄새를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혼전 접전 중에 비슷비슷한 능력인데 3번 매직 임팩트 굳이 인기 1위를 놓고 때릴 이유가 있겠느냐. 그죠? 자, 요번 경주는요, 매직 임팩트는 받쳐만 가겠습니다. 요번에 조철이 노리는 놈이 달러박스 대가리하고요. 거기에 붙여서 아나짜리 하나 붙이면, 뭐, 큰 배당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앵간히들 팔려서. 제가 볼 때, 바람이 불면, 한 15배 내외로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굳이 빨갱이 대끼리들 살 일이 없다. 자, 오경주 오늘 우리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 뭐 짭짤한 배당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메인 구경주와 십경주가 들어갑니다. 자, 구경주가 오늘 우리 최대 승부처인데요. 구경주. 자, 혼합 3군 1800이고요. 레이팅 65점입니다. 역시나 엇비슷한 마필들의 혼전인데 오경주와 좀 비스꾸레한 그런 편성입니다. 누구 하나 어떤 놈 하나 강대가리가 없는 그런 편성이죠. 자, 요럴 때는 믿는 축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때려야 됩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가면 그거는 아, 내돈못 때리면서 회원들한테 어떻게 추천을 드립니까? 조철의 추천 경주는 조철의 피 같은 돈이 같이 들어가는 경주. 그렇기 때문에 단한 방의 마번도 허투루 보내질 않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얘 인기 대가리가 뭡니까? 없어요. 3번 스피드원, 클럽 D, 월드 블레인, 순간 터치, 우마포이. 자, 이 순간 터치도 우리가 직전 경주에 상한 감방 때려 먹은 놈이고, 그죠? 월드 블레인, 클럽 D, 스피드원, 외곽에 우마포에 요 중에 한 마리가 대가리가 있습니다. 요 중에 한 마리가 대가리가 있어요. 요 중에 꺾을 놈이 또두 놈이 있습니다. 불안한 인기마가 두 놈이에요. 불안한 인기마 두 놈. 그러면 답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포함이 안돼 있는
안아 백판짜리 두 마리가 또 걸려 있습니다. 요게 짭짤한 거예요. 조철의 마번 중에서 엉뚱한 마번이 가는데 잘 꽂죠. 야, 이런 거 배당판 보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꼭 그런 놈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럼 배당판이 너무 높아서 안 샀더니 그게 들어오네요. 그러고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조철이 마번이 많아봐야 네방 아닙니까? 그죠? 단방, 2방, 3방, 4방까지. 주력 한 방에 방어 3방. 구멍수가 많은 거 아니냐. 배당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죠? 3방짜리도 어떤 구멍수가 것들이 많은 있을까요? 경우가 있고, 3방도 많은 경우가 있고, 4방, 5방도 구멍수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배당을 보고 얘기하셔야지. 조철의 마번은 여러분들이 마번을 딱 받아보셨을 때, 문자 받아보셨을 때, 아니면 ARS를 들으셨을 때, 야, 배당판 보니까 이 새끼가 이거 마번을 사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짜증 이빠이 나죠. 빨갱이도 막 덜덜덜덜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런 마번은 구멍수가 두 방이라도 많은 마번이 있습니다. 조철의 마번은 그런 마번 없습니다. 조철 스타일. 깔끔하게 갑니다. 배당은 배당대로. 압축은 압축대로. 자, 예치권 20장. 멋진 배당으로 한방 잡아낼 테니까.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인기 대가리. 인기 대가리. 잘 따져봐갖고. 그중에는 불안한 인기마 두 놈도 있다. 사정없이 꺾고 갑니다. 이번 경주 대비해서 이놈도 조시가 이빠이 올라와 있습니다. 말 상태 최고라는 거죠. 말 상태 최고다. 직전 경주 때보다 훨씬 조시가 올라왔다. 훈련시 모습도 좋다. 현장에서 체중만 이상이 없으면 이거는 대가리입니다, 그냥.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상한가 꼭 함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메인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10경주입니다. 바로 다음. 9경주 상한가 먹고 10경주 상한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국산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자, 이번 경주 3군에 조금 기복 마필들이에요. 3군 치고는. 강축이 없는 경주다. 자, 그런데 제가 위에 드론 킬러가 인기 1위냐. 스텔스기, 제가 스텔스라고 써놨죠. 여러분들 스텔스기 아시죠? 드론 킬러는 스텔스기한테 또 꼬랑지가 내릴 것 같아요. 스텔스기로 우리는 폭격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4번 드론 킬러가 건방지게 대가리로 팔린다. 그래서 요거는, 너는 딱 걸렸다. 오늘 주저없이 상한가 3개째. 오늘 금요경마에서 상한가, 깔끔하게 상한가 2개하고 준상한가 한 3개 때려놨습니다. 자, 세 번째 메인. 이거는 벤츠한테 가자. 벤츠한테 가자. 오늘 최대 승부처로 벤츠한테 가자. 자, 물론 4번마 드론 킬러가 뭐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에 이거는 무조건 왔어야 됩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기복이 있어요, 얘는. 꿀럭꿀럭하죠, 꿀럭꿀럭해요. CC왕이 3전 동안 두 번을 입상을 해낸 놈인데, 2역이 타고 당연히 대가리 오겠지.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2역이가 못한 게 없어요. 얘 능력이 안된 겁니다. 3군에 올라와서 이제 3군 신고식을 한번 해봤어요. 겁 없이 대끼리로 팔렸단 얘기죠. 자, 3군 무대하고 4군 무대하고는
때깔이가 다르죠. 아무리 4군에서 승군을 해갖고 올라왔어도 3군 터줏대감들한테 딱이 한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4번 드론킬러가 딱 그런 형국이었는데, 자, 요번에 조금 더 빠따 좋은 5번, 이동화 기술로 바꿔놓긴 했습니다만은, 기승 기술이나 이런 거는 이어기가 더 낫죠. 동화보다는. 빠따질은 동화가 낫다고 보는데, 경주를 풀어가는 능력은 이어기가 한수 위다. 조금 우격다짐으로 타는 그런 느낌도 있죠, 이동화 기술. 하지만 그런 말머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드론킬러, 너도 와봐야 후창이다. 이게 오늘 토요경마, 일단 사전 예상대로 가면 조철이가 사전 인기대로 가면 조철이가 또한번 어제 금요일에 이어서 무자비하게 상한가 세 방, 네방 터트릴 자신이 있습니다. 배당판이 이대로만 흘러가주면 짭짤한 배당으로 한번 때리고 갈 겁니다. 자, 4번 드론킬러 안고만 가겠습니다. 안고만 가고요. 자, 요번 경주를 노리고 나온 놈, 편성을 보고 노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출주 주기도 딱 맞춰가지고, 요번 편성을 노리고, 딱 나왔습니다. 기수도, 적임 기수로 딱 바꿔놓고요. 경주 전개도, 요놈은 도주형이라든지 바닥 추이편이라든지 이런 마필이 아니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선입형 마필입니다. 선행 가면은 뭐딴 놈들 보내주고 딴 놈들이 안 나가면 얘가 나가고 전개가 좋다는 얘기죠. 훈련도 좋고 전개도 잘 풀릴 수 있는 한 마리.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세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조철의 세 번째 메인 걸려 있습니다.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제주는 3경주, 5경주, 6경주라 그랬죠? 3, 5, 6. 그 중에 메인 승부는 5경주와 6경주고요. 제주 경마 들어가기 전에 항상 드리는 안내 말씀, 조철의 문자 서비스. 이 방송 끝나면 늦은 밤 괜찮으니까 하루 전에 가능하면 입금들 시켜주십시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뭐 내일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9시 이전에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제주경마 또 잡아먹으러 갑니다. 조철이 오늘 제주경마에서 상한가 2개 멋지게 때려냈죠. 남들이 대가리가 어떻게 팔리든 말든 조철의 대가리는 따로 있다. 믿고 때리면 기다리면 옵니다. 그죠? 자, 오늘 제주경마 승부처 또 갑니다. 자, 먼저 3경주고요.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자, 오늘 제주경마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처입니다. 제주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다. 달라박스 승부다. 자, 8번 별빛 여제죠. 별빛 여제. 자, 57이에요. 자, 이놈은 진짜로 우리 경마 팬들 돈을 아주 잘금잘금 패죽이는 놈입니다. 임재강이가 오늘 아주 파이팅이 좋았었는데요. 야, 별빛 여제 인기 3위.
인기 3위, 인기 1위, 인기 3위. 요거 한번 이착하고 4.5배짜리로 다 죽었습니다, 이거. 그 얘가 뭐 못된 거 있냐? 아니, 선행을 가서 죽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선행 막아. 선행을 가서 죽어. 빗바에 가서 죽으면 마지막 한타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요번에도 가볍게 선행 나가서, 요번에는 의외로 편하게 선행 나가서 버틸 수도 있지만, 직전 경주도 선행 가서 죽었어. 이빨 뛴 거예요. 부담 중량. 얘는 56부터 벌써 부담 중량을 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55, 56부터. 4군의 부담 중량 가벼울 때는 그런 대로 조금 뛰다가 부담이 55, 56으로 올라가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요번 경주 선행은 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이 9번마 신흥 최강도 미친 척하고 맘먹고 선행 나가면 선행으로 갖다 꽂습니다. 얘가 출발이 주춤하면 박정광이가 사정없이 갈고 넘어갈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 8번마 별빛 여제가 대가리로 팔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 조철의 불만은 곧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인기 대가리가 이것도 팔리든지 말든지 별빛여제 앞에 갔다가 화면빨 받고 모니터 앞에서 땅팔 수가 있는 확률이 저는 50% 이상 된다고 봅니다. 땅팔 확률이 50%. 그거 대가리로 놓으면 자살이죠. 자살행위죠. 올때 오더라도. 자, 8번 별빛여제는 저 끝에 오면 받쳐만 간다. 이 경주가 예상보다 아마 얘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평균 배당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많이 팔리는 한 구멍이 또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조철의 승부처는 항상 바람이 많이 붑니다. 마감 10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투두둑 투두둑 떨어지죠. 예상가들, 좀잘 나가는 예상가들의 마번이 만약에 대가리가 몇 마리가 이렇게 비슷하면 배당판 쭉 빠집니다. 그거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죠? 예전에는 5대들이 배당판을 좌지우지했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죠. 다 예상가들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8번 별빛 여제가 아마 현장에서는 조금 붕 뜨는, 대가리로 팔려놓고도 붕 뜨는 그런 배당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메모해 놓으시고, 현장에서 그런 배당판 보는 촉이 있어야 됩니다. 야, 이 새끼는 이렇게 대가리로 팔리는데, 올 대가리 팔리는데 배당판이 왜 저렇게 불안하게, 대끼리가 뭐 7배, 8배, 점점 올라가지. 미리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별빛 여제가 대가리지만 불안한 대가리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나짜리 한방또 완짱으로 들어올 한 방짜리 묶어가지고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인기 대가리 8번 별빛 여제 너무 인기 대가리에 연연하지 마라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5경주와 6경주 두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60점.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이것도 3경주하고 좀 비스꾸리합니다. 3경주하고 좀 비스꾸리해요. 박성광 교수의 8번마 천년고도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 그런 경주인데, 요것도 현장에서 배당판이 이리저리 빵꾸가 나 있을 겁니다. 이리저리 빵꾸가 나 있을 거다. 자, 1번마 금지오겹 추임마죠. 직전 경주에는 조금 승부의지가 덜했는지 덜 팔렸습니다. 덜 팔리고 안 팔리고 1번 금지오겹.
자, 그다음에 2번 천일수는 강군이죠, 강군. 2군에서 뛰다가 3군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덕분에 부담 중량이 60kg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천일수도 뭐 가능한 마필이고, 3번마 생각대로가 직전 경주 외곽을 뺑뺑 돌면서 참 말머리 지랄같이 했죠, 강수환이가. 얘는 차분하게 참고 타야 됩니다. 이렇게 막 무리해갖고 외곽 돌고 이러면 안 돼요.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겠습니다, 생각대로. 만약에 천일수가 선행을 트라이를 안 하면 얘가 나갈 수도 있어요. 5번마 새로운 태양도 역시 선행마죠. 5번 새로운 태양 선행마입니다. 김원권이에서 안득수로 바꿔놓고, 이번 경주 김원권이는 1번마 금지옥엽에 가 있죠. 자, 5번마 새로운 태양, 거기에 8번마 천년고도도 뭐 당연히 이 정도 편성해서 뭐 승군전에 감량 이빠이 받고, 얘는 기본이 별로 안돼 있었기 때문에 감량이 2.5인데 많이 받은 거죠, 그래도. 직전 경주에 상당히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핸디를 더 떨어뜨리질 못했고. 얘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얘도 기복이 있어요, 퐁당퐁당. 얘도 기복이 있어요. 요대로 따지면 이번 경주는 부러지는 판이죠. 근데 얘는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천년고도는 이때가 몇번 게이트예요? 2번 게이트죠, 그죠? 이게 왜? 자, 이때 2번 게이트예요. 대가리 쳤습니다, 직전 경주. 그전 경주는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밀렸어요. 그전 경주 몇 번이에요? 또 2번 게이트예요. 똑같이 문현진이가 탔는데 이때는 잘 타고 또 들어왔어요. 자, 그전 경주는 몇 번이에요? 7번 게이트예요. 삐졌어요. 얘는 인게이트에 있을 때 성적을 내는 그런 경주 전개가 많다. 요번에 8번 게이트로 밀려났습니다. 박성광이 뭐 열심히 타고 하겠지만은 이런 저런 대가리로 가기가 찌부둥한 그런 경주가 바로 제주 5경주입니다. 그러면 뭐 찌부둥한데 뭐하러 불안한 인기 대가리를 놓고 가겠습니까? 뒤로 돌려야죠. 얘가 들어오면 조금만 먹고, 자, 우리는 한칼 때리고 먹어야 되겠다. 요번에 조철이 노리는 놈이 아마 선행을 나갈 겁니다. 선행을 나갔는데, 만약에 이 8번마 천년고도 박성광이가 이빠이 갖다 붙이면, 그거는 먹은 거예요. 그럼 8번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8번은 얘가 선행 가는 거를 몰고 가야 2착이라도 입상을 한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8번 천년고도를 봐주고요. 나머지 마필들 천년고도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 요것도 중배당 이상씩 나올 겁니다. 자, 조철의 첫 번째 메인 승부. 한다면 한다, 기다리면 옵니다. 조철의 메인 승부, 메인 한방, 상한가. 자, 제주 5경주에서 첫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제주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6경주입니다. 항상 배당이 터지는, 하지만 재밌고 박진감 넘치는 제주 1등급 1400입니다. 레이팅 125점, 1등급 중위권 편성들이죠. 아주 센 놈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 2번마 백록천하. 제가 이거 마필 번호를 안 써놨네요. 2번 백록천하 맞죠?
2번입니다. 백록천하. 이놈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대가리가 맞느냐? 최대 승부처로 육경주를 잡았습니다. 백록천하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을 때는 뭔가 불안하게 본다 이거죠. 자, 제주 육경주에 자, 오늘 두 번째 최대 승부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상한가 2번 백록천하 역시나 얘도 부담 중량이 지금 턱까지 찼습니다. 상금도 많이 벌어놨죠. 그런데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저도 대가리 놓고 때려갖고 죽었었는데 야, 뭐 앞에 잘 붙여가지고 무리 없이 결대로 잘 탔습니다. 전현준이가 항상 타듯이. 직전 경기도 자연스럽게 흘러갔는데 안 되더라. 지극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 경주에. 야, 그런데 요번에 부담중량이 뭐 59.5나 60이나 뭐 비슷하지만 거기다가 전임 기수였던 전현준이가 아니고 김홍곤으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뭐 씩씩하게 대가리가 팔립니다. 그럼 이 전현준이 자가용인데 전현준이 또 어디 갔느냐? 7번마 대성대왕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물론 조교사들하고 이러고 저러고 작전이 다 있었겠지만 아니 자기가 자가용으로 대가리 계속 치던 놈을 안 타고 여기 올라갔어요. 이때 당시도 편성이 만만치 않았죠. 선봉대, 광아의 조이, 그죠? 별빛놀이 이런 애들 만만치 않잖아요. 차라리 이번 편성보다는 얘네들 편성이 더 셌어요. 거기서 우승을 했는데 액면상 지금까지의 캐리어로 2번 백록천하가 대가리가 팔려요. 뭐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잠재력은 더 있지만 그래도 이번 경주 저는 2번마 백록천하 상당히 불안한 인기마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한번 찬스가 걸렸다. 2번 백록천하가 부러지면 이거는 또 배당이죠. 자, 상대마들 잘 간추려서 깔끔하게 두 번째 상한가 멋지게 한번 때리고 나올 테니까요. 2번마 백록천하도 인기 대가리 팔리는 거 연연하지 마시고 배당판에 밀리지 마라. 배당판에 쩔지 마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경마라는 거는 항상 대끼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끼리가 들어오는 게더 힘든 게 경마다. 차라리 대끼리 들어오면 난안 먹고 말지. 단통으로 살 자신 없으면. 조철이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주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토요 경마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과천 2, 3, 5, 9, 10. 제주는 3, 5, 6. 그중에 메인이 과천 3, 9, 10. 제주 5, 6. 자, 이렇게 메인 한구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나머지 준비 좀더 잘해가지고 야물게 해갖고 내일 토요 경마 장안가 향해서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